아이더 딥 같은 네. 전략이죠. 그니까, 러 네. 시장이 빠진 다음날, 그니까 러 빠진 날 사서, 그 다음날 하루를 보유하는 전략을 음, 이제 네. 썼을 때, 네. 그 다음에 올랐을 때 사서, 음. 어, 그 다음 이후로 이제 하루, 그 하루, 그 보유했을 때, 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어, 차이가 네. 큽니까? 오, 지금 785대? 16.7이니까 아. 그 그러니까 차이가 어, 뭐 어마어마한 건데. 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차이가 나는 음, 것도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네. 이제 그 그렇게 하, 사, 사고 수익을 내고 그걸 누적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 네. 그 그러면은 네. 네. 결국에는 그 너무 급하게 안 따라가도 늘 이제 빠질 때마다 어 사면은 음. 결국에는 시장이 그 올라간다는 소리 이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을 보이는 차트고요 음. 어, 다, 그 다음 또 바이더 딥을 했더니, 어, 하락장에 S&P 500을 매수하고 하루를 보유하면은, 아. 지금 성과가 좋았다. 이야. 이것도 아,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봐서는 늘 이제 긍정적으로, 어, 빠지면, 아, 예, 예, 아.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아. 예, 좀 세우시고, 접근을 해야 장기적으로 음, 음. 수익이 좋다. 막, 그, 간다고 따라가고, 빠진다고 따라 팔, 타락 팔고 이러면은 수익이, 예, 결코 좋지 않다. 야, 예, 그런. 진짜. 야, 그, 예. 잠깐의 차이인데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와. 그래서, 예. 예, 지금의 장도 아마 뭐, 쉽진 않잖아요. 지금 최근에 지금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막, 어, 맞아요. 팔아야 맞습니다. 되냐, 뭐, 네, 맞아요. 좀 빠질 때 네. 사야 되냐, 이런, 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네. 장기적인 그, 흐름에서, 어, 보시고 있다가, 좀 빠지면 네. 사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전혀 이제, 수익, 수익에서 절대 이제, 배반은 하지 않은 거죠, 과거 자료를 보면. 예, 예, 예. 뭐, 이런 게,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 네. 음. 그 다음은, 블랙락에서 이제 2024년 그 전망이 나왔는데, 네, 어 홈페이지 그 그냥 구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냥 블랙락 2 0 2 0이4 아웃룩이라고 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들어가지고 어 거기 에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 제가 이걸 이제 예. 캡처한 거고, 네, 뭐 한번 읽어볼만하죠. 이런 이런 전망들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어, 예, 예, 그걸 좀 보면 좋은데. 그이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보시면은 어 운전대를 이제 잡뭐 우리 말로만해 운전대를 잡아라 이런 거잖아요. 더일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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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걸 그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뭐랄까요 스스로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음. 예, 23년에는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만 그맥세브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갔다 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운전대를 잡아라. 이제는 돈이 일을 할 때다. 뭐 밑에 음. 이제 어~ 밑에 말도 소리 말은돈 돈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 어 결국엔 약간 이제 어~ 파시티브가 아닌 그~ 아~ 액티브하게 음~ 그 액티브하게 좀 그~ 봐야 된다 액티브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도 음. 관리하고 여기가 어~ 블랙락에서 보는 게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그래야 결과가 더 좋다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 성장과 인플레가 끝났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약간은 좀더 액티브하고 음. 뭐 변화가 좀더 있어야 된, 되지 않겠냐 너무 이제 그냥 홀드하고 내년에 있으면 전혀 이제 수익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어, 네. 그런 지금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고 음. 내용이 많은데 제가 본것 중에는 여기서 짧게 말할 것 중에 하나는 뭐 테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어, 테마 테마 예, 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어 약간 이제 거시적 통찰력을 좀 길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음. 약간 알파 추구 전략 뭐그니까 전략을 아. 전략적인 면에서 알파 추구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음. 어또 이제 그 디지털 혁신이나 뭐 저탄소 전환 뭐 글로벌 다각화 음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주요 테마가 나오고요 그 가운데 이제 뭐 디지털 혁신이나 인공지능, 기후, 기후와 관련된 회복과 관련된 음. 그런 쪽의 메가포스 쪽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장기로 잘 기회를 창출할 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투자기회도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이쪽에 좀, 뭐, 포커스를 맞추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 뭐, 여기서도 이제 AI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뭐, 블랙락이야 계속 에너지와 관련, ESG를 <laughs> 했기 때문에, 에너지 그 전환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네. 어, 또 하나가 이제 그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어, 이런 것도 있고, 음. 기후와 관련된 뭐 그런 부, 뭐 모니터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폭염에 대비한 에어컨 관련, 그다음에 건물 아, 개보수, 네. 네. 뭐 이런 쪽에 어떤 테마도 있을 것 같다, 아마. 뭐 음.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AI나 그 디지털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는데 그그 부분까지 이야기했다. 네, 그렇게 혹시 좀그 네. 테마 중에 체중 감량도 있습니까? 그거는 못 봤습니다. 아, 못 봤구나. 그건 못 봤는데, 아, 네. 워낙 뭐그 부분은 여기서는 뭐 다루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세, 아 저도 아주 자세는 아직 못 읽었는데 아, 그렇군요. 대충 보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음. 한번 궁금하시면은. 네 들어가서 가서, 보시면은 예, 예. 될것 같습니다 검색해서 예. 들어가면은 뭐 나오니까 예예네 다음은 뭐 어제 유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어 유가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5개월 만에 최저치거든요 감산 여기 보시면 감산 예. 시작하고 오히려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음, 음. 어, 소위 말하는 그이 오페 모건스탠리에서는 오펙이 더 이상 결속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니까 못하면서 감산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시장에 이제 어 시장이 그쪽에 염두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이 보니까 네. 아, 얘들 결속력이 없어지니까 감산을 계속 못할 거야 이런 그 흐름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어, 수요 쪽에서도 자꾸 딜레이가 나오면서 어수 수급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격 책정이 이뤄지면서 급하게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음. 어, 그런 흐름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깨지는 것도 있고 어, 공급 사이드에서의 어떤 분열이 균열이 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어, 경제 데이터가 약한 게 아니냐 약해서 어. 빠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어, 보라색이 유가고요 네. 그다음에 보이는 노란 아, 노란색이 어, 시티그룹의 어, 미국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예요. 그니까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계속 추종을 합니다. 그그 그 말은 매크로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니까 경제 데이터, 경제가 어잘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약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예, 예. 미국도 어,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뭐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지금 시티권은 지금 빠지고 있어서 이것도 상관관계가 좀 높았는데 지금 봐서는 어 단기적인 수급도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그냥 어떤 데이터 자체도 좀 약한 게 아니냐. 어. 어. 그럼 이건 또 장기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유가에 좀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오늘 보니까 그, 저희, 푸틴이, 어,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그, 사우디 빈살만이랑 만났잖아요. 어, 예, 예. 예, 예. 그, 방문해 만났는데,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격렬하게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펀치, 어, 이렇게 하더만. 격렬하게. 그래서 어, 어. <laughs> 어, 그래서, 어, 이게 뭐, 뭔가 또 나오는 건가 <laughs> 싶어서, 음, 음. 아직 그거는 못 봤는데, 그냥 어떤 그쪽의 반응도 좀 다음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음, 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혹시 더 육가가 빠져버리면, 네. 사우디가 화가 나갖고, 네. 확 그냥 다 죽일듯이 한, 막 육가 내리고 하지, 막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하시죠? 뭐,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없었는데, 러시아를 아, 버리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아. 러시아 그러면 끝장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지금, 지금도 힘든데, 뭐. 음. 그렇죠. 경제까지 파탄을 더 파탄을 낼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 어쨌든 이게 빠질수록 많이 생산하는 놈이 장땡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우디랑 역으로 사우디랑 네. 러시아가 미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네. 네. 미국은 지금 계속 그한 천삼만 배럴 계속 생산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면이. 네. 예, 예. 생산을 네, 계속하고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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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도와주는 아, 그냥 꼴이다. 그냥 도와주는 예. 꼴이다. 네. 예. 예. 맞시면 되고 자, 최근에 그 어제 말했던 리,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음. 어, 지금 일자리 증가율이 에, 지금 2024년이 되면 어,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음. 어, 그다음에 그 지금 일, 이걸 이렇게 약간의 꺾임은 있지만 이걸 그 어떻게 뭐로 이렇게 로고 시키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림이 되잖아요. 응. 음, 예, 직선으로 예.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에 일자리 증가율은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음. 일자리 그 증가에 대한 3개월 평균도 어, 20만 이하로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 네. 결국에는 어 연준이 인플레이션 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약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지금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금리 그러니까 피벗을 할 가능성을 모든 걸 지금 갖추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실업률이 이제 5% 정도 가까워지거나 GDP가 네. 1%로 지금 내년에 24년 GDP도 긍정적이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나오게 네. 되면 좀 어,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어 노동 시장도 어, 결국에는 좀안 음, 좋은 쪽으로 지금 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그 비트코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게 다음 보시면 요 다이머닉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진 건데, 그 자신이 이제 정부라면은. 네,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를 폐쇄할다, 할 거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이 사용 사례에 대해서, 뭐, 음. 범죄자가 사용하고, 마일 밀매자 사금 세탁, 조세피 쓰인다. 음, 맞아요. 했더니, 뭐, 미국이란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이렇게, 그, 선택권을 무시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음, 네, 좀, 아, 너무 이제, 그, 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주도권을 못진 사람은 저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음, 정치적인 음. 어떤 그런 발언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이야기도 음.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그 발언 네. 이외에도 뭐 크게 반변된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 여기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없, 없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요. 전혀 그냥 자기 의견만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그냥 음, 음. 예, 그런 이야기만 한 건데 만약 뭐 정치적으로 나가는 뭐 그런 거라면 음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일단 당분간 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음. 것 같고요. 네, 예, 비트코인은 강한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더리움도 이제 뭐 전체적인 음. 그 다른 쪽도 강한데 최근 보면 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어, 상대적인 가격 수준이 어, 작년 6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음. 약간 뭐 어,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가상화폐의, 뭐, 원,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기, 코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코어의 자산, 코어 자산은 이제, 어,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 다음, 이제 이 이더리움은 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라, 어, 과거처럼 막,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모양이지 않은가. 음, 어 ETF, 근데 결국, 어,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개인이라고 많이들 하고, 기관은 아직 뭐, 어, 추가로 들어오는 건 없다고 하는데, 수급상. 음... 만약 현물 ETF가 돼도, 그러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지, 실제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ETF를 산다. 이런 시각은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런 네. 것도 있어서, 어, 실제 되면은 아마 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비트코인 네. 곱하기 3배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곱하기 2배짜리나. <laughs> 그러면 잘됩입니다 네. <달> <laughs> 화끈하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성정모 연구인이 이제 재미나 이야기 했는데, 네. 어, 세 가지가 이, 있는 것도 이야기 했어요. 이제 울트라, 프로, 음. 나노 있는데, 네, 프로는, 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바드에 적용됐다고 바드 들어가면 이제 어 공지사항에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예. 적용됐다고 나오고 어 구글 앱에 직접 통합 예정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제 그이 영상이 뭐 중요한 건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멀티 모다를 통해서 이미지 인식 뭐 실시간 스피킹을 합니다. 그래이 점수가 벤치마크 점수가 지금 90점이 넘어가서 오 인간 전문가는 인간 최초의 AI 모, 모델이다. 오, 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음, 요, 영상이 좀 긴데 네, 요로 보여주면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어, 예. 네. 네, 다리를 그리니까 이제 이. 예, 올이라고, 음, 거 예, 예, 아.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이걸 실시간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죠. 어. 네. 어. 네. 어. <laughs> 네. 요런, 요런 것도 하고요. 네, 예, 예. 어... 예, 여기까지 보고요. 아, 다음은 그 울트라 중에서도 이제 과학 쪽, 그러니까 예.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과학에 음. 대한 이해, 이런 음. 것도 이제 많이 어, 이해도가 높다. 네, 예. 그래서 그 현재 천역의 연구 논문에서 연구 내용을 찾아서 추출도 해주고요. 음. 어, 그래프도 이해한다. 그래서 뭐 수학도 뭐뒤 보면 나오는데, 이따가 네. 내가 보면은 요 뒤에 요거 이제 뭐 도와주는 이런 것도 나오는. 음. 어. 그래서 여기 수학 문제를 풀어줘요. 아이 그 대신 어... 예요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견한 추론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네어 스키의 가속도 속도 뭐 이런 걸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이 이 식을 이제 써놓은 거를 보고 어, 수정하고 교주 뭐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음. 에, 그다음에 이제 뭐그 물리학 문제가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GPT 4는 할수 없는 수학, 그다음에 코딩 뭐 이런 쪽으로 났다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하죠. 그다음 에 울트라가 어, 복잡한 작업을 하는 거고 내년 초 출시 예정이고요. 프로는 아까 말한대로 지금 당장 바드에 통해서 제공되는데 일단은. 텍스트만 되고 나머지는 멀티모델의 나머지는 이제 추후에 이제 제공된다고 하고 음. 나노 같은 경우는 픽셀에서 사용합니다 요거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성능 벤치마크 32개 중에 30개가 최신 결과 그러니까 재미나가 지금 그 GPT-4보다 높은 숫자를 거의 다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음. 어 그래서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응 음, 이런 결과값들이 이삼십이개 예, 개가 높고 프로 같은 경우는 8개 벤치마크 중6 여섯 개 네, 그래서 음. GPT 3.5보다는 능가한다. 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바드에 적용됐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료 챗봇이죠. 어. 그러니까 무료로 쓰는 거는 뭐 GPT 오픈 에이도 3.5니까 음. 그게 요구보다 뛰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 있고 그다음에 어, 구글, 재미나, 그, 어, 나노 같은 경우가 지금 픽셀, 프로, 픽셀 8 프로에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구글이. No. 예온 디바이스 AI를 구글이 잘 만져 시작하는 거죠. 이제 리코더, 그러니까 그 녹음기 요약이나, 지보드의 스마트 답장도 해주고요. 그, 최첨단 비디오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이미지 편집도 향상되게 해줄준 해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음. AMD는 뭐다 아는 내용인데 그 요거 이런 그 스펙에 대한 건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넘어가고 어, 이 협조하는 데가 이제 같이 쓰는 데가 오라클. 오라클은 오라클. 음. 그 지난 앞에서도 이제 그 워낙 뭐랄까요 엔비디아 거를 우선에서 못 쓰기 때문에 예, 공급하고 집 제약이 있어서 MI300X를 많이 더 의존한다고 했, 했는데 결국 이걸 이걸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나와서. 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이 가상 머신이죠. MI MI 어이 원이라 MI300X의 어그 가상 머신을 미리 사용하는 요거를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걸 뭐요 정도 이야기했고요.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도 데스 아시 센터에 이제 MI300X를 사용한다고 하고, 음. 가장 뭐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많이 팔아야 되는 슈퍼 마이크로죠. 어. 슈퍼 마이크로가 이제 그 전력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강조하면서 MI300X를 사용할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어, 보시면은 그... 13세대, H13세대 GPU 서버를 이야기하면서 어, AMD의 MI300 시리즈 가속기 기반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뒤에 해서 세 가지인데 이게 어, 이제 가장 성능이 높은 거죠 8U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AI하고 l l m 이 최적화된 이 시스템에 어, MI300X가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요런 그 에픽 시리즈가 탑재되는 요거 하나 그 다음은 어 투유 서버 서버라고 브서 해서 밀도 최적화된 서버가 들어가는 요것도 있고 음, 네. 요거는 이제 에, 이 수냉식이죠 수냉식 순행식 냉각을 통해서 하는 서버를 만들고 그다음은 음. 어, 에어쿨, 그 다음은 에어쿨 공냉식으로 이제 하는 최 약간 성능면에서 가장 낮은 거죠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 생각보다 약간은 낮은 등급에 이런 게 들어간다. APU에 이렇게 낮은 버전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가장 뭐 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서버 만드는 회사들이 가져다가 써, 빨리 만뭐 물건이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그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은 그 다음은 스페이스 x 가 내부자 쪽에서 그 주식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어,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1750억 달러. 여름에만 해도 1,500억 달러였는데 좀 많이 올라, 약간 올랐죠. 그래서 음. 주당 95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IPO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죠? 그렇죠, 사겠죠. 음, 엄청 몰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일단, 뭐, 저 같아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어, 사시겠습니까? 뭐, 무한, <laughs> 무한의 루안, 성장이 있잖아. 어. 뭐, 우주는 무한하니, 뭐. 예, 그렇죠. 근데 뭐, 엄청 비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laughs> 또 이제, 머스크를 돈방석에 앉혀주지 않을까 싶은. 음, 이 주식은 그렇죠. 거의 안 팔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예, 그,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례로, 그, 이 바론 펀드의 그 바, 그, 테슬라를 처음부터 산그좀존 바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론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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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분이 그 스페이스 X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싶어 했는데도 음. 1% 밖에 안 줬어요. 어... 안 팔아, 안 팔아. 어... 네, 초창기에 안판 거죠. 어쨌든 상당히 그이 주식에 대해서는 뭐, 그 경영권도 있고 뭐, 주식에 대한 그런, 그게 좀 있긴 하죠. 머스크가. 그래서, 어 친하다고 파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비싸게 존다고 해도 안 팔았으니까. 그만큼 가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셀시어스인데, 어, 모건스탠리의 그, 글로벌 컨슈머 리테일 컨퍼런스에서 이 CEO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재밌어가지고, 음. CEO가 그, 올해가, 아 펩시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이제 큰 도약의 기회였다. 이, 보니까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그 펩시 매출의 10%가 이쪽과 여, 셀시어스 쪽인가봐요. 오. 예. 그래서 상당한 뭐 성장을 했, 했다. 그리고 또 이제 펩시가 뭐 아시겠지만 레스토랑 브랜드 여기 체인 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예, 그래서 뭐 던킨이나 그또 저기 어디죠? 피자, 피자, 피자헛. 피자헛이죠? 피자 피자헛. 피자헛인가? 피자 피자 워진, 피자 피자 피자헛 아닌가? 피자 스는 연브랜드 아닙니까? 연브랜드인가? 어디죠? 연브랜드고, 어, 레스토랑 인터내셔널? 에... 아,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간에. 어쨌든. 예, 심벌이 QSR인데. 예, 네. QSR이에요. 여기랑 네. 이제 하는데, 이 체인을 네. 계속 늘린대요. 그 펩시가 들어가는 게. 그러면, 네. 현재 던킨의 그 일부 셀시어스가 들어가 있나 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펩시가, 어, 이 QSR의 체인을 확보가 증가하면 어 그만큼 또 이제 셀시어스의 진출 기에도 늘어나는 거다 어 음. 그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기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더라고요 스타벅스에그 이렇게 편의점에 가 보시면 병으로 된그 스타벅스 제품 팔잖아요 네네 그거에 예, 펩시가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이게 지금 늘어 어, 잘 되면은 어, 스타벅스 진출도 가능하다. 음. 어 그래서 어, 유통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뭐 팔로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뭐 자기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 쉽게 꺾이지 않는 성장이지 않을까. 음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고요. 마지막은 뭐 계속 빠지고 있는 팔란티어인데. 아 팔란티어. 아. 어그 다른 이야기보다 이제 그 상당히 많이 판 쪽이 있긴 있었어요. 음. 일본의 그 이걸 삼포라고 해야 되나 요 손포라고 해야 되나 뭐로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그 보험사 같아요 보험사인데 2021년인가 그 이주씨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 반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860억 엔을 익절했다고 합니다. 어예그 그, 그, 얘네 그 저희 뭐죠 그 보고서를 할때 나온 자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 뭐 또, 뭐, 팔았다. 뭐, 당연히 수익 내에 쓰니, 뭐, 팔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 고 뭐, 이거, 이게 뭐, 주 원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음. 어쨌든, 대량의 어떤 물량적으로, 그니까 주식이 음봉이 크게 날 정도로 밀수 있으려면, 대, 작은 물량이 작게 팔아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큰 물량이 지금 나온 게 이게 또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육군과의 그 계약 문제인데 지금 봐서는 노스로크로만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계약이 연장 안 되고 계약이 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도 어 그냥 되는 쪽으로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음, 네. 일단 단기적인 악재는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